연평도 폭격부터 이 천안함 사건까지 북한과 인접한 서해오도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섬에서 살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육해공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도 참여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K1, 2원 전차가 언덕을 넘습니다. 해안 진지에 들어선 전차는 침투하는 적을 향해 포탄을 퍼붓습니다. 지원 사격도 이어집니다. 적의 공격에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기관총으로 응수합니다. 지뢰 살포기로 지뢰를 설치해 적의 접근도 차단합니다. 바다를 건너온 수륙 양용 전차가 섬을 지키는 부대와 합류하고 하늘에서도 헬기를 통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서북도서의 도발에 대비한 육해공 합동 방어훈련이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숙달된 우리의 대비태세와 전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끄는 전방전계외과팀도 참여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부상을 입은 중상자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본 FST 신속전개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육상에 존재하고 있는 의료사원들이 항공전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국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창조표의 전력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휘, 숙달하는 데 있습니다. 합동 도서 방어훈련은 초동 조치 능력 향상과 섬 주민의 생존 보장 등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 뒤 검토 회의를 거쳐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